우리 동네 놀러 와. 1월 1일입니다. 제가 어디 가냐고요? 막회를 사러 갈 건데, 아우 정말 많이 준 데가 있어요. 청송 진보에 막회를 엄청나게 많이 준 데가 있거든. 같이 한번 가보시죠. 출발. 네, 드디어 사러 왔습니다.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객주시장입니다.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보 객주시장, 진보 전통시장 5일장이 휴장이 되었어요. 청송에서 제일 큰 장인데, 그리고 제가 사려고 하는 집은 바로 여기입니다. 전화번호도 있네요. 지금 옆집은 해가 벌써 떨어져서 못 사고요. 이 집으로 왔습니다. 바쁘시죠? 어머니들. 자, 이렇게 해서 샀습니다. 짜잔. 그럼 제 고향 진보에서 우리 엄마한테 가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. 엄마가 퍼주신 밥, 이게 바로 고향 밥상이에요. 오징어 회 2만원입니다 그날그날 시가에 따라서 다른데, 오늘은 두 마리가 만원이신데 고향 사람이라고 2만원어치 오징어 5마리 주셨습니다. 살아있는 거라서 쫀득쫀득합니다. 어지구 회가. 여기가 제 고향집입니다. 와, 진짜 쫀득쫀득해요. 진보 회가 원래 사는 회가 지금 회가 원래 맛있죠. 2만원에 사서 지금 3명이서 밥을 비웠는데, 아 많습니다. 요즘 근데 또 오징어가 또 비싸다 그러더라고요, 최근에. 돼지 같은 놈. 아우 맛있게 먹었습니다. 싸고 양 많고 쫀득쫀득하고 맛있고, 여러분도 기회 되신다면 뭐 굳이 영덕 바닷가까지 안 가도 돼요. 그냥 진보 시장에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 오랜만에 집에 왔으니까 좀 쉬렵니다. 아, 따뜻한 아랫목으로.